안녕하세요. 오줌채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테슬라가 캐시우드 주력 ETF 펀드에서 코인베이스를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제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4월 약 2,300만 달러 규모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도했고 5,900만 달러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캐시우드 주력 ETF는 하락세에 테슬라 주식을 계속 매수했고 상승세에 있는 코인베이스 글로벌 주식의 지분을 줄인 후 현재는 테슬라가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혁신적 파괴 혁명에 투자하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 ARKK는 월요일에 코인베이스 주식을 11,528주 매도를 했습니다. 월요일 종가로 300만 달러 정도 가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4월에 이 ETF에서 92,778주를 매도한 것이고, 가치는 22.8밀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4월 9일에는 4.57% 하락을 했는데 여전히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해서 43.2% 정도 상승한 수치고요. 현재 가격은 2021년 12월 가격하고 약간 비슷한 수준으로 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테슬라 주식을 4월 5일에 109,206주 매수했었고요. 이 가치는 약 18밀리언 달러 정도 되고, 4월에 전체로 보면은 353,358주를 매수했고, 이 가치는 59.2밀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테슬라 주식은, 4월 9일 세션에서 2.44% 상승해서 장마감했는데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아주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달 정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이평선은 역배열. 4월 9일로 ARKK 펀드에서 테슬라 포지션은 9.75%가 되어서 최고 포지션으로 됐고 코인베이스 주식의 포지션도 9.75%라고 합니다. 비슷한 거죠. 아크 인베스트 펀드 전체로 보면은 테슬라 주식은 43만 5,137주를 보유하고 있고 가치로는 76 밀리언 달러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ARKQ 즉 Arc Autonomous Technology and Robotics ETF에서 10.38%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은 Kratos Defense and Security Solution으로 9.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ARKW, 즉, Arc Next Generation Internet ETF에서는 코인베이스가 두 번째로 큰 보유 종목이고 9.97%를 차지하고 있고 ARKF 즉 아크 핀테크 이노베이션 ETF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최고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12.0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캐시우드가 테슬라에 투자를 한 주요 이유는 이 로보택시 때문이죠. 4월 8일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은 테슬라가 로보택시 공개한다고 발표한 이후 테슬라 주가는 3.74% 반등했다고 하고, 아까 차트에서 본 것처럼, 10개월 내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는 차량 판매가 둔화하면서 올해 주가가 크게 하락해서 위기에 몰렸고요. 머스크 CEO가 로보택시를 언급한 것은 최근 부진한 주가와 테슬라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반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은 로보택시 서비스가 어디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테슬라 아직 포기할 때 아니라고 했고, 캐시우드는 5년 후에 테슬라 주가를 2,000달러로 제시를 했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택시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테슬라 자율주행 택시 네트워크를 믿는다면 지금은 도망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테슬라 주가가 진입하기에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테슬라를 보면 지난 2018년, 2019년이 떠오른다면서 더 많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이 로봇공학, 에너지 저장,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 당분간 테슬라를 둘러싼 비관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고, 자, 비트코인 관련해서 기사를 보면은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4월 10일 석달새53% 오른 비트코인 반감기 호재 곧 끝날 듯. 열흘 후 비트코인 공급 반토막 일주일에 다시 1억 원 넘었는데 호재 선반영됐고 가격 하락 전망이 된다. 2차 반감기 때도 가격이 떨어졌었고, 이런 이유로 캐시우드는 비트코인 관련한 코인베이스를 매도한 게 아닌가 보이고요. 역발상 투자자인 캐시우드는 모두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니 가격은 반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봤을 수도 있죠. 최근 가상 자산 업계에서 남다른 투자 안목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한 아서 헤이스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반감기를 앞두고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경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반감기 직전 또는 직후에는 오히려 가격 하락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자, 반감기 전후 가격 변화를 보면은 1차에는 100일 후에는 235.4% 상승을 했고 2차에는 -37%, 3차에는 100일 후에 31.5% 상승을 했는데 지금 4차 때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동조해서 캐시우드는 코인베이스 주식 팔고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캐시우드는 역발상 투자가 이니까 하락한 주식에 묻어두고 여기서 또 상승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같이 생각해서 투자를 같이 동행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관찰만 해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워렌 버핏 따라서 샀다가 좀 많은 횡보 기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못 버티고 약간 상승해서 팔았는데 지금 계속 지금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대가들의 어떤 투자하는 스타일도 한번 따라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캐시우드니까 성향이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테슬라 언제 오를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다시 차트를 보면은 일단 일봉으로 보면은 이평선 역배열, 역배열에서는 일단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니까 관망의 자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테슬라가 하락한 이유가 뭐였죠? 여기서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된다면 IRA 전부 죄다 뒤집는다고 했으니까 전기차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테슬라는 트럼프가 되면은 보조금 잘못 받게 되고 그래서 주가 쭉더 하락을 할수 있고. 그런데 또 다른 사업적 변수가 나온 게 지금 이 로보택시죠. 로보택시의 장점으로는 나무 위키에서 찾아보면 본인의 차량을 필요하지 않는 시간대에 남에게 빌려줄 수 있다 보니 불로소득이 창출될 수 있고, 로보택시를 잘 활용하면 탑승 중에서도 운전에 개입할 필요성이 사라져서 여가 활동이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서 도심에서 자가 차량의 비중이 줄어들고 무인 체제가 안정적으로 확립된다면 이동거리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율주행이 완벽해질 경우에 이게 실현이 가능한 거겠죠. 그런데 지금 자율주행이 완벽할까요? 이 로봇 택시로 다른 데 이용하다가 이게 교통사고라도 나면은 이거 불로소득이 아니라 더 손해가 많고 시간적 손해도 날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로보택시로 인해서 운전자가 없어진다면 한 직군의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택시 운전사, 뭐 버스 운전 하시는 분들 생계가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는 이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즉 표가 달린 이런 문제에서 이 테슬라를 자유롭게 놔둘지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제 생각은 일단 자율주행이 완벽하지 않은 현재 상태 로보택시 사업은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다. 제 생각에는 로보택시 그리고 자율주행이 잘 되려면 이 차만 잘뭐 방해물을 피해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신호 체계, 그러니까 도로의 모든 상황이 전부 다 서로 신호를 주고 받아서 운행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몇몇 도시에만 로봇 택시 운행을 통제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도로와 차량이 서로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로봇 택시 내놨다가 뭐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사고가 계속 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결국에는 나락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이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가 있겠죠. 지금 177달러인데 캐시우드가 말한 것처럼 2000달러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차트를 좀잘 보면서 이게 정말로 상승할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전부 다 차트에 나와 있는 거죠. 월봉으로 대세 상승을 판단을 해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대세 상승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와 같이 월봉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 대 그리고 상승 추세 선을 이어가고 이 보조 지표들이 전부 다 상승으로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경우에는 대세 상승으로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 구간에는 대세 하락, 그리고 대세 상승,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테슬라도 월봉으로 봐서 대세가 상승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20선을 5선이 데드크로스 하면서 보조 지표들도 동반 하락하면서 대세 하락을 하고 있다. 현재는 반등의 신호는 보이지 않고 대세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현재 좀 도지가 생긴 것 같은데 아니면 이 도지가 새벽별형 도지로 작용을 해서 여기부터 상승을 할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데 보조지표 같이 몇개 곁들여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테슬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